가수 강인원이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가슴 속 텅 빈 느낌이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저 우리 아주 친한 후배들, 네. 음악하는 후배들, 후배님들, 네, 후배님들, 후배님들 만나러 왔어요.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챙기는데 우리가 기타는 또 있어야지. 강인원이 가는 곳이면 늘 함께 해왔다는 기타. 케이스가 꽤 낡아 보이네요. 아이고 허리야, 이 기타가 너무 무거워. 이거 얼마나 오래된 기타예요? 이거 한 25년 된 기타예요. 25년이 뭐야? 근 30년 된 기타지요? 근 30, 87년도 정도에 내가 산 거니까 97, 2007, 거의 30년 됐네. 이걸로 히트곡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나한테 돈 많이 벌어다 준 기타예요. 후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음악과 떨어지지 않는 강인원. 그런데 이 노래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작곡한 노래요? 내가 요즘? 네, 요즘은 아니지. 벌써 몇 개월 됐죠. 오늘 또 노래 잘하는 후배들 만나니까 나 이거 어때? 한번 불러볼래?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봐야지. 그동안 묻어두고 있었던 그가 작곡한 새 노래. 그 노래도 오랜만에 꺼내들고 함께 나왔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한 남자. 노래 인생의 친구이자 후배인 바로 권인하입니다. 야, 너 근데 수염 멋있다. 무명이었던 권인하를 가요계로 이끈 강인원. 가수 권인하는 갈테면 가라지,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을 히트시킨 90년대 포크 음악의 대표주자입니다. 다시 찾아볼 수 없을까. 1년 만에 보는 거 아니야? 서로 뭐가 그리 바빴는지 그들은 1년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안동 갔었잖아. 그렇지. 너 만난 지가 이제 몇 년째냐 우리가 진짜로? 84년에 만났으니까 83년 말, 84년 초에 만났으니까 그렇지. 30년이네. 30년 늙은 거야. 그때? 그때는 88했던 20대였는데 그러니까 50대 중반. 아, 이제 나이로 밝혀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는 그런 거 있어. 이제는 그냥 뭐 60 넘어도 그냥. 야, 이때 반가운 후배가 한 명 더 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아이고. 바로 가수 박강성 씨입니다. 가수 박강성 역시 파워풀한 보이스로 큰 인기를 얻은 90년대 포크 가수입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오랜만에 모인 세 사람. 이렇게 보니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대표 가수들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에 후배들의 폭로전이 시작되는데요. 한참 히트곡 내시고 전성기 때 되게 거만하고 깔깔했다고. 그 얘기 내가 해줄게. 내가 이 형을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는 모 소극장에서 그 콘서트를 하고 있어. 근데 인사를 하는데 어 그래 말투가 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별것도 아닌 아주 그냥 알찬한 친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인상이 조금 안 좋았어요. 어, 강성아, 너 이거 말이야? 이거 사인 좀 해줘야겠어. 예? 뭔데요? 어,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네가 이거 사인해라. 명령이지. 내가 사인 안 한 것만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선배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예, 해주긴 해줬는데, 저 사람은 다시 내가 안 본다. 사실 그, 잘 나갈 때? 그렇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이런 건 못했는데 조금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좀 가오를 찾아. 아니 형이 그때는 몹쓸인가 했더라. 근데 이제 맞아. 알고 보면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자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나름 이렇게 좀 아는 이렇게 여린 사람인데 까칠하게는 그렇죠. 자꾸 이렇게 까칠하게. 비 오는 날에 수채화로 가요계를 평정했던 1990년대 초 싱어송라이터 강인원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절정의 순간 갑자기 닥친 시련들, 건강 악화와 사업 실패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떨어졌으니 바로 갑상선암 선고였습니다. 성대 주변에 생긴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강인원. 그렇게 가수 생명의 끝에 선 그는 삶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그 반성을 많이 했어. 나도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9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못돼 먹은 나의 인간성을 97년도부터 반성 많이 했어. 그리고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생기면서 내가 많이 반성을 했지.